2018년도 저마다의 이슈로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리스 김수규 선교사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올 한 해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들의 추이는 어땠습니까? 네, 그리스는 터키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키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장 선호와 가까운 곳이기에 그리스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터키의 지중해 연안에서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이나 다른 섬으로 난민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해상 경비가 강화되어지자 난민들은 그리스의 에르무와 터키의 이살라 사이에 있는 마리사 강을 통하여 그리스로 입국하는 난민들이 올해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 도착한 뒤에도 이들은 난민 지위를 받기보다는 도시에 유랑하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난민 지위를 받으면은 강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저마다 다를 텐데 초기 난민 발생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안타깝게도 유럽의 각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의 상태인 각 나라의 민족주의와 정치적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국의 이해와 자국 국민들의 정서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벌인 작은 범죄에도 초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난민, 반난민 정서가 생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자국의 법을 강화시켜서 난민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새해에는 지구촌의 난민 문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네, 난민 문제는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이란 등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의 문제와 시리아 등 해당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난민 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난민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남미 난민들의 등장으로 더욱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욱더 힘들 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민 문제는 여전히 내년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건 없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 이전에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 내전이 종식되어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적으로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노력이 지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